좋은 아침입니다. 문 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오늘 참으로 기묘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 사울은 추격자이고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보통은 추격자가 목숨을 노리고 도망자는 목숨을 구걸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 손으로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쪽은 도망자인 다윗이고 내 후손을 끊지 말아달라.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말아달라. 목숨을 구하는 쪽은 추격자인 사울입니다. 쫓는 자가 쫓기는 자에게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고, 쫓기는 자가 쫓는 자에게 살려주겠다. 약속을 하는 기묘한 역전현상이 일어납니다. 사울은 쫓으면서 쫓깁니다. 사울은 쫓는 자가 없어도 쫓깁니다. 사울은 다윗이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추격은 가능성의 추격이 아닙니다. 사울의 추격은 절망과 두려움, 포기와 낙담의 애처로운 몸부림일 뿐입니다. 이렇게 안쓰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이 된 자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기묘한 역전현상입니다. 레위기 26장에 이런 말씀이 거듭 나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자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쫓는 자가 없어도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라. 쫓는 자가 없는데도 쫓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기묘한 역전을 당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말씀의 길을 걸으며 몸과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사는 하루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